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산에를 들어왔습니다. 청라 쪽인데요. 보령 그 동북 방향, 동쪽 방향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인데요. 여기가 비가 오고 나면은 제법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. 예, 해발고도는 대략 한 300 조금 넘고요. 예, 이 주변에는 요쯤 올라오면은 그물버섯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, 자, 오늘도 뭐 몇 가지가 보이기는 했고요. 여기 좀 특이한 게 보여서 그거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노란색이죠. 노란색이고 둥근 산 모양. 그리고 그 밑에 자루도 노란색에 약간 주황기가 보이는 그런 버섯이 좀 보이죠. 자, 우리 그 그물버섯류인데요. 그물버섯류가 노란색 하면은 이제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. 우리 노란대망 그물버섯 있고, 그 다음에 노란 분말 그물버섯 있는데, 이거는 보니까 노란 분말 그물버섯입니다. 노란 불만 그물버섯은 이제 우리 그 이제 그물버섯과의 분말 그물버섯 속의 버섯이에요. 자, 안에 관공도 노란색이죠. 하나를 따서 보는데 벌써 이제 그 분말 그 거미줄 모양으로 된 거는 탈락이 됐고 어린 것만 있어요. 그리고 대 관공 크기가 좀 크고, 요거는 건드리면 색깔이 좀 변할 겁니다. 그리고 두 가지 다 비슷해도 두 가지 다 우리 식용버섯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,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, 자, 건드려 볼까요? 색깔 바로 변하죠. 푸른색 쪽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노란 분말, 발음도 어려워요. 노란 분말 그물버섯. 예, 식용이고. 자, 맛은 우리 그 그물버섯류가 그렇게 맛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대로 괜찮은 편에 들어갑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어린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정도는 조금 이제 성균인데, 지금 갓 표면이 보면은 그 이제 그 위에 둥근 산에서 평평형 요 모양에서 그렇게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아직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그 위에 분말 같은 느낌은 없죠. 그 가루 형태로 있는데, 여기는 보면은 아주 어린 유균이 있네요. 저거는 표가 좀 나죠. 예, 요런 형태입니다. 요거를 이제 식용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일단 데쳐야 됩니다. 모든 건 뭐 다 그렇지만 데치고, 그 다음에 데쳐서 찬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이게 생각보다요 탱글탱글해집니다. 이게 우리가 이제 식감이 별로거든요. 이렇게 능청능청 해가지고 그 버섯이 좀 그런 게 있는데, 이 그물버섯류가 그런 게 있는데, 찬물에 좀 담궈 놓으면은 약간 좀 탱글탱글해져서 예, 먹을만 해요. 대략 크기는 보통 이제 작은 건 한 3cm, 10여 cm 까지 큰다고 그래요. 여기는 한 5,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끝붙은 관공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. 시간이 지나면은 저 노란색에서 좀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녹색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푸른빛이 돋죠. 예, 이런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는 침엽수, 화렵수, 혼합님의 혼효림이라고 그러죠. 이런 뒤에 주로 이제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변했죠, 색깔. 예, 이렇게까지 변합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좀 채취해다가 이제 너무 성균 말고요, 유균에서 성균 가는 그런 단계면은 채취를 해서 그거를 그 데쳐 가지고, 예, 뭐라 그럴까요, 무침 뭐, 예, 그런 걸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찬물에 담궈 놨을 때 확실히 쫄깃쫄깃한 느낌, 식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지역에서는 두 가지 다 나는데, 약간 높은 산에서 나는 건 노란대망이고요,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는 예, 분말, 노란 분말 그물버섯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둘이 정말 비슷해요. 자, 오늘은 노란 분말 그물버섯이 있어서 예,
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